오늘도 가을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. 현재 중부지방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지방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비는 곧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하지만 저녁 무렵부터는 중부지방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. 이 비는 내일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내일까지 가을비 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중부지방에는 최고 80mm,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. 또 전북과 경북 북부지방에는 10에서 40,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,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 많겠습니다. 내일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이에 따라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. 남부지방도 아침부터 낮 사이 한두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. 내일은 비 때문에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, 청주 27도, 전주와 광주도 27도로 예상됩니다.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이후 일요일부터는 전국에서 다시 파란 하늘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